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문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뉴욕 3대 지수가 네.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네. 고용 지표들이 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 8월 때로 고용 쇼크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예.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물가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네. 어떤 영향을 추가적인 영향을 지금 뭐 못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민감한 변수가 뭐가 됐냐? 고용이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어저께 ADP도 뭐 잘 나왔죠. 그중에 잘 나왔는데 지금 저 좋은 그 그래프의 흐름은 지난 3주간에 지금 그래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갑자기 상승세를 탔었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요번에 그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한 3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줄어드는 상황. 그래서 고용 전망이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특히 요번 거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테이퍼링이라든가 모든 이 정책적인 모멘텀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다음 주면은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지금 갖고 들어갈 마지막 지금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뭐 잠재적 파괴력은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9월 6일자로 연방에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던 실업 급여는 중단이 됐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롯이 경제에 녹아드는 부분들인데 현지의 보도들의 이제 중점적인 내용들을 뽑아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 뭐 창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 정점이 지나갔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코로나19를 지나가고 다시 뭐 취업 전선으로 돌아오는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구인난 그러니까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가 굉장히 아직도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실업수당 수령했던 사람이 2460만까지 올라간 게 최고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인원수로만 하면은 417만 백으로 굉장히 20%밖에 안 되는 부분들로 지금 줄어온 것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반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논란들이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아지면 테이퍼링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 인상 이야기는 오늘도 메스터 총재도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용을 확인을 해야 금리 인상이고 되는 건데 고용이 잘 나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 언론들 세 군데를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보고 왔는데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아지면 테이퍼링을 이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빨라질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거기에 다 똑같은 내용을 담은 게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방 지방 연방 총재들이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큰 방향성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제 블랙아웃 시간이 됩니다. 네. FOMC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떤 지방 연방 총재들의 뭐 말들을 한번 흐름을 보면은 FOMC가 이제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8월 달에 고용 쇼크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나왔을 때 재미난 일이 벌어졌죠.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우리 증시의 뭐 호재냐 악재냐는 좀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컸는데 지금 돌이켜서 오늘자 아침으로 보면 상승폭도 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2%에서 4%까지를 움직이는 그런 장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장들로 아주 뭐 표현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여기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 이제 노동이 뭐 이렇게 정상화를 되면은 바로 임금 상승에 어떤 압력으로 갈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또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걱정들 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고용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환영을 하지만 속내로 들어가서 앞으로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소화낼지 이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이 되고요. 네. 항상 이런 지표가 나오면 아주 잘 소화를 해서 시장에다 내놨던 게 Fed고 FOMC인데 그 기능이 이번에 아주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다음 주에 변동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개연성은 더 높아진 상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고용지표들이 미국에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전체적인 경제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제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테이퍼링 또 금리 인상 예. 이런 것들이 수순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연준에서 다음 주 어떤 메시지를 좀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제 내일 발표될 노동부, 미국 그쵸.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 보고서 여기가 이제 아주 정점을 찍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주목도는 굉장히 커져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시장에서 소화를 되고 이러는 과정에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저희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주에도 우리가 보니까 악재들이 많이 커져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그쵸. 우리가 네. 화요일 날 우리가 막다 보니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도 만약에 변동이 있다 그러면 변동폭이 평소보다는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아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습니다.